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EU 중국 기업 제재 추진, 러시아 무기 부품 제공 혐의, 중국 발끈, 프랑스의 대응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한 번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이유가 드디어 제재에 들어간 것, 이것이 달라진 중국과의 관계 설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후 신냉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가 미국 편에 서기로 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제재는 중국 외에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 제재 회피 가능성이 있는 제3국의 국적 기업 역시 이번 제재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의 기업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죠.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EU와의 관계 분리는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쇼를 벌이고 있는 중국이나 친중 행보를 보이는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쇼를 벌였던 중국이 결국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먼저 미사일을 쐈고 이것이 쇼였다는 걸 지금 보여줬고 이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이제 쇼를 보여줬고 막이 끝났으니 이 제재를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EU가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이번 제재는 EU의 모든 국가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프랑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EU 중국 기업 제재 추진, 러시아 무기 부품 제공 혐의, 중국 발끈, 프랑스의 대응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7일 EU 집행위원회가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부품을 러시아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2곳, 홍콩 기업이 5곳, 총 7곳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은 3HC 반도체, 킹파이 테크놀로지, 홍콩 기업은 신노 일렉트로닉스, 시그마 테크놀로지, 아시아 퍼시픽 링크, 토단 인더스트리, 알파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 이 다섯 곳입니다. 킹파이 테크놀로지 등 일부 기업은 이미 미국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대러시아 제재의 회피를 돕는 제3자를 함께 제재하는 방식으로 제재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EU에 공동 제재를 요청을 했지만 그동안 뒤로 빼고 있었던 EU가 이번 제재로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친중 행보를 펼치며 유럽에서 미국을 벗어난 독자적인 목소리를 주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더욱더 큰 치명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집행위원회는 러시아군과 산업단지에서 쓰이는 전자부품들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떠받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볼때 군수용 전자부품의 개발, 생산, 공급에 관여한 특정 러시아 단체뿐만 아니라 무역제재 회피에 관여한 제3국 단체 역시 들어가는 게 맞다, 적절하다라고 이번 제재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기를 더 만들 수 있다. 지금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군 입장으로서는 최첨단 무기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좋은 무기, 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걷어차봐요. 걷어차게 되면 더 이상 이곳에 대해서 반도체가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반도체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러시아의 군대의 세력 약화까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중국 3H 반도체는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 한편 러시아군과 군수사업 지원을 위해 미국산 부품 조달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에 미국은 3HC와 킹파이가 러시아의 베스트 OST에 위성용 마이크로칩과 로켓과 순항미사일 유도 시점에 사용되고 있는 미국산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다이오드를 공급했다라는 혐의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이것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유럽 등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것이 들어갔는데 유럽의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유럽에서 이 물품을 대행해서 사서 이것을 할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킹파이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용 방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소형 전자 기술을 제공했고, 홍콩의 신노와 미국의 본사를 둔 타코는 제재 회피에 특화된 러시아 군수기업 라디오 아브토마티카에 납품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 제재에 군사용 드론을 생산해 러시아에 공급하는 이란 업체들도 제재 목록에 넣을 방침입니다. 중국 외에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 등 제재 회피 가능성이 제기된 제3국 국적 기업 역시 제재 대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이 나라죠.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가 미국에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유럽에도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지금 EU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나토에 속해 있어 있으면서 완전히 지금 러시아에 도움이 주는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EU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제재에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나라가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이 나라, 특히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 군대가 지금 여기에 주둔해 있고 여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루트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 또한 지금 눈길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방안이 가결이 된다면 회원국들은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승인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번 제재에 유조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를 숨기면 EU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논의됩니다. 러시아산 석유의 해상 밀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이죠.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 확대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는 그리고 해상 밀거래나 무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제한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EU의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번 보도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보도가 현실화가 된다면 보복성 조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형국이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로 협력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불법 제재나 확대 관할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왕 대변인은 우리는 유럽 측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자신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중국이 인구 대국이었었지만 2위로 떨어졌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 바잉 파워가 굉장해요. 바잉 파워가 굉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이 7곳 이후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제재도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지금 탈출을 하면서 이곳을 지금 차지했던 기업은 거의 대부분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들이 이곳을 차지했고, 중국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만약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제재하고, 저것도 제재하면, 이 제재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많은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프랑스에 대해서도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번 제재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EU 27개국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행보에 관심이 자연히 쏠리고 있는 것이죠. EU 회원국에서 지금 나토에서 몽니를 부리는 튀르키예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친중 행보를 보이는 프랑스가 이번 제재에 비토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재가 단순히 러시아에 대한 물품을 대고 있는 중국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넘어 반도체 문제를 포함한 대만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프랑스로서도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도체 문제를 지금 대만의 TSMC를 점령하게 되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도 이 점을 알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종의 시험대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내는지, 여기에 정치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서방 세력의 대응은 어떤 건지 면밀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를 이용해 정치 공작까지 펼치면서 한번 너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프랑스를 넘어 유럽이 반도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 EU 입장으로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특히 프랑스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 이탈리아는 대만의 반도체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를 탈퇴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STMicro와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프랑스에 12인치 웨이퍼 펩을 구축하는데 프랑스는 이 보조금을 며칠 전에 승인한 상황이죠. 이것이 프랑스의 어려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에서는 TSMC가 네덜란드 NXP, 독일의 보쉬, 인피니온과 손잡고 파운드리 칩을 짓겠다라는 소식이 돌려오고 있고, 미국의 인텔은 독일의 파운드리 팹을 짓기 위해 EU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칩4로 연결이 된 대만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미 차량용 반도체 3대장인 NXP, STMicro, 인피니온 등이 모두 빠져나간 상황에서 유럽에 진출하기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시점도 최근 STMicro와 글로벌 파운드리 합작 공장의 프랑스 보조금 승인 바로 직후에 나왔다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제재가 현실화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심하게 된다면 중국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이번 제재는 단순히 미국의 제재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중국에 대한 제재까지 그리고 그 반도체를 이용한 지금 압박 이것을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압박이 되는 것이죠. 현재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홍콩 기업이나 중국 기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루트까지 완전히 차단시키겠다. EU도 우리를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실제로 제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독일과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을 지금 중국에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중국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